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요, 자기가 쓰던 물건에 이상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러닝, 팬티, 베개 이런 거를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째 안 버리고 입어요. 러닝을 20년째 입어도 멀쩡하냐고요? 당연히 안 멀쩡하죠. 해지고 늘어져서 거의 넉마가 됐어요. 저희 딸애가 아빠 쭈쭈 좀 가려 하고 러닝을 옮겨주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쭈쭈가 또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새 옷을 사줘도 까떨거려서 못 입겠대요. 그럼 연애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입고 있었냐니까. 연애할 때는 이렇게 못 입어서 공황장애 올 뻔했대요. 아이고. 어머. 아, 왜 이렇게 옛날 물건에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저희 남편의 심리를 좀 알고 싶어요. 이대근 절대 이혼은 안 하시겠네요. 그럼 절대 못 버리니까 아니 근데 속옷을 관리를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관리 잘했다고 해도 20년은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대체 어느 정도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사연자의 사진을 아 그래요? 왔습니다. 직접 보내주셨어요. 사연자 직접 올려줬어요. 아. 네 어떤 사진이? 아 마이 갓. 이거 너무 심한 앞치마 아니죠? 아, 앞치마 아, 아니죠? 옷이죠? 러닝셔츠? 네. 네. 이게 뭔가 그리스 아, 저렇게 되어 있어. 네. 진짜.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이 옷 저렇게 입고 있거든요. 아. 맞네. 야, 저 정도면 정말 아내가 답답할 것 같은데. 하였네. 이 사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제가 일단 저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아, 저분이 일단 아내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바람은 안 나겠어요. 바람은 안 납니다. 저 옷 입고 바람 피기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실 이 낡은 것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이 낡은 편안함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내가 이걸 입으면 세상 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나이가 들수록 꽉 조이는 거 못 입고 더군다나 그 바지가 됐건 뭐 윗도리가 됐건 윗옷이 됐든지 간에 그냥 넉넉하게 입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있는데 이 낡은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편안함에 집중하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못 입는 경우들도 내가 입었던 낡은 옷들만 오래된 옷들만 입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분들 먼저는 옷값 잘 안 들어가고요. 아,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낡은 걸 좋아하는 분들은 아내하고도 오래 살수록 잘 지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 답답하다고 막 고무줄 바지, 무릎 튀어나온 바지 막 갈아입고 어우 편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좀 전에 사연자 남편분은 너무 과하게 많이 내려오셨는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 저 내 사진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누구나 하나쯤은 있잖아요. 네. 내가 애착을 가지고 오랜 기간 집에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긴 하거든요. 아이들 특히 그렇죠. 네. 이사 갈 때 절대 못 버리지 않아요. 이런 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도 던지라고 있어요. 어렸을 던지. 때 맨날 던지던 인형이라 아, 던지. 이름을 던지라고 줬는데 절대 못 버리죠. 낡아도 그치. 근데 어른들도 이런 게 또 있긴 있어요. 있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늘 끌어안고 곰인형이라든지 네. 이런 던지와 같은 있어.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담요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중간 대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중간대상? 내가 어떤 불안한 상황에 심지어 엄마가 없는 상황에도 네. 얘랑 있으면 안심이 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요거 이제 버리고 세상 속으로 아주 자유롭게 그렇죠. 한 발짝씩 걸어나가게 되는데 요런 과정이 어린 시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말씀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사실 이렇게 애착 물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못 버리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이걸 입고 있어야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이런 경우들도 생겨나거든요. 그럼 이게 어린 시절로 뭐 퇴행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 이런 게 있다면 나한테는 일종의 안심 코드 같은 게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옷과 관련된 거는 약간 다른 차원일 수 있어요. 네? 이를테면 내가 이걸 입었을 때 편안해, 이거 안 입으면 불안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부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새 옷 입었을 때 막 까끌거린다든지 그 옷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 새 옷이 주는 그 특유의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못 견디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옷에 대한 너무 큰 불편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애착 물건이라면
여기에는 심리적 스토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새로 산 옷을 입으면 까끌까끌해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더 비싼 옷 돈을 주고 더 좋은 걸 사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컸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내가 아마 각종 옷들 부드럽다는 거 아주 팔도를 다 뒤져서 사서 입었으니까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낡은 옷을 고집하는 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새 옷이 주는 혹은 이 옷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심리적인 까끌거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무엇보다 이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연애할 때는 이거 공황장애 올 뻔했다. 이거 안 입고 다른 새 옷 입느라고 공황장애 올 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이 옷이 주는 모종의 애착 주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야,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아내와 연애할 때 이걸 견뎠다는 건 그 사랑 참 크네요. 네.